오늘 스룹바벨과 같은 이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제가 찾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스룹바벨이 한번 돼보겠다고 날마다 학계서와 스가랴서 선지서를 묵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25년 동안 국내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 영이 박 목사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처음 뵌데 박 목사님 안에 있었던 그 순수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순수함,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러한 성품. 그리고 2013년에 반대했던 그 WC 그 회를 지금까지 통합체육 목사님들을 모아서 저항을 하고 교회들을 진리로 세우려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대전 집회에서 또 그 전에도 몇 번 보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서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는 박영우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이 섞여 들어가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그런 이것들이 섞여 들어감으로 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고 어쩌면 이 코로나로 WCC로 이 약한 교회의 그 목회의 그 경관 그 성으로 저희를 연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에 올라가면서 제가 약 25년 전에 받았던 사명 곳 계속해서 저에게 기독교 개혁이 아니란 기독교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감동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박영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 또 서울의 2층에 작은 채찍교회를 하고 있는 그 작은 성도회가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을 돕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먼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종교혁명의 슬로건을 걸고 어제부터 저희 사도들의 한국교회에서는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는데 네가 뛰어넘으라고. 지금도 똑같아. 뭘로 뛰어넘어? 주님, 목회 세미나를 했고 영성 세미나를 했고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 알아서 하세요. 나는 뛰어넘을 거예요.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자고요. 가만히 있어야 돼. 지금 적화될 판에 타는 타달라고 지금 뛰어넘으라고 달려가 봐. 좀 네가 달려가 한디까지 뛰어가오라고 한디까지 해봐. 아무것도 안 못 들으려고 그래요. 응? 물맷돌 가지고 뛰어가보라니까요. 다니엘의 사자굴을 뛰어넘어야지. 그래 다니엘이지. 다니엘의 영광 이름만 좋아해. 사자굴 들어가도 모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 내 안에 뜨거우세요. 못 견디고 정말로. 내 가슴에 난 하나 앞에 내가 두 번 체라한 건 자랑스러워. 왜? 2013년도 5월에 WC 때문에 주여 이것은 아니잖아요. 막 못 견디고 있어요. 감사했고. 또 신유배 그 3일 금지가 내 교회에 죽겠으니까 했지만 WC여고 또 작년 4월 15일 날 선거 16일 날 저녁에 밤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와 나가 맞짱 떠봅시다 하고 밤새 기도가 돼. 못 견디지 않은 거예요. 못 견디니까 이나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략이냐고 머리 잘 쓰네. 여러분요 이대로 가면 적화돼요. 목사가 1272명이 뭐 아니야 TV 나오더만 뭐 이재명 지지해? 공산하겠다고 미국은 철수하겠다고 사회주의겠다고 사회주의한 폐지겠다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지지율 목사가 과연 살아있는 목사 정신인 인생이냐고. 저는요 제가 오늘 웃으면 좋게 설교했는데 아직 막 불이 타는 자도 아휴 주여 정말로 내가요 저는 내가 지금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이깁시다. 이기자고요. 장애물 뛰어넘자고요. 이재명 이미 이겼어요. 이겼다니까요. 이기자고요. 적진을 뛰어서 달려가자고요. 물밑에 던져버리자고요. 사대고 들어가버리자고요. 들어갔다 나와서 부활의 역사 가문에서 적군을 다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성을 어떻게 되냐고. 잘못하면 적화돼요. 하나님 보셔. 무슨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네가 저 야 다윗은요 저는 원래 실은 밀맷돌밖에 없거든요. 원래 물맷돌로 양을 치고 해서 그 물맷돌 가지고 싸워. 특별한 무기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 군복을 입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사울왕 갑옷을 입혔더니 너무 크고 안 맞아. 나무가 안 된다니까요. 내게 손에 익은 물맷돌, 내게 손에 익은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저는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물맷돌 말씀 가지고 난 기도할 것이고 금식할 것이고 철화할 것이고 사역할 것이고 같이 기도할 것이고 네 손에 있는 물맷돌 그걸 사용해갖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 너무 2년 전에 응답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 마음 중심은 다른 거 없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아유 제 마음 중심 하나님 아셔. 그리고 하나님 나 쓰신다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속임당할 뿐 아니고 이용당할 뿐 아니고 오늘 우리 정신 사상이 내 철학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슨 인생 사냐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싸웠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해봤을까? 이게 성경이 똑같은 말씀인데 다윗의 승리도 왜 다윗 오늘 말씀에 그랬구만. 여기서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장벽이 내 뛰어넘었다는 건 뭘로 말씀을 뛰어넘었대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내가 호소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사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민주당 지지한다는 것은 정신 빠진 인간들이에요. 이 정권들 돌아가 아무것도 몰라. 자격을 입어 통과시키겠고 이 정부가 교회 죽이겠다는데 만 개교를 폐쇄시켰는데 거기를 지지해? 이 말 듣고 그 지지한 그 목사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거야. 진짜로 나한테 따지려면 천지명이 나를 와봐. 같이 붙어보라니까. 내가 찾아가고 싶어, 가고 싶어. 진짜 공산주의 지지니까. 아니 이재명이는 지금 전과 4범짜리예요. 지 형수가 뛰었더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날 망한다고. 나는 몰라. 이재명이 형을 죽였다며. 이재명이가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며.
그런 유튜브가 떴는데도 좌파들은 안 봐. 내가 그걸 신문에 전해갖고 전단지 뿌려갖고 수백만 전단 뿌리고 싶어. 진짜 참고 있어. 저는 마지막 한번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 공산화 시키려고 나는 공산화 막아야 되겠죠. 막는 거요. 진짜로 1200명 이재명 지지원이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내일 같이 만나자. 제발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전 유튜브들도 이거 좀 띄워주세요. 고백자 아니지만 지금 띄워줘. 오늘 저녁에 진짜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왜 이 주사파들아 못된 인간들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나는 뛰어넘고 싶어요. 이겨야 돼요. 달려갑시다. 안 무서워요. 싸우다 내가 죽어불고 나더라도 이 나라만 살면 쓰겠어. 진짜로 여러분 정말 정찰해야 돼요.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남도당 총재가? 김일성이가 옷 홀랑 벗겨놓고 세파트한테 물려주기부렸어요. 제발 좀 좋게 죽여주라고. 그런 악독한 인간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지금 고모부도 죽여불고 아주 악독한 일. 아니 지금 원로 그 누구더라? 아이고 졸았다고. 아니 나이 먹으면 뭐 좋거든요. 졸았다고 죽여버려. 그런 인간들하고 이 청와대 주사파 정권아 문재인은 공산주의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인간에게 있습니까? 저는요 정치들인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살립시다. 달려가고 싶어요. 싸워야 돼요. 이 못된 인간들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지금 전부가 다 죽었구만. 제가 뭘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예, 다음 주에 세미나에 지금 모아갖고 이걸 기도하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선 노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냐 죽는 싸움이에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언론에 뭐 중앙일보, 뭐 국민일보에 뭐 이재명이 뭐 40몇 프로, 윤석열이 30몇 프로 이 사기꾼들 아주 이 언론인들 다 아주 싹 죽여버려야 돼. 못된 것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아니요. 거짓말 치고 있으니까. 국민들 속이고 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 쓰겠어요? 공명 정대해야지. 여러분 정말 내가 이것은 혈기는 아니에요. 내 속이 상하니까 속이 내 가슴이 터져버리니까 공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호소한 겁니다. 우리의 적진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과 사범이고 지금 형 죽겠다는 것을 좀 온 언론에 말을 좀 해라. 인간들아 왜 꽉 담보이냐. 정말 이건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난 주님 앞에 복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뛰어넘고 싶어요. 뛰어넘었어요. 우리 이겼어요. 무섭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뛰어넘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사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장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우리 이겼습니다. 이 1200명 이재명을 지지한 1200명 이 목사들아 좀 만나자. 너희들 다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이 주사파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인데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내가 세례원 아니지만 독사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면 총격이 될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시고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살리게 하시고 역사 축복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오역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군주의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응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좌파 사악한 악한 세력들은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이름을 왜 얘기하느냐? 왜 북한에서 전 86년서부터 북한을 선교했던 사람이고 북한에 대한 저도 황해도 출신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아버님도 황해도 황주 그리고 북한에도 아직 저희 친척들이 살고 있고 저는 북한에 300명이라고 하는 지하 교인들을 조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임종석, 윤건영, 이재명, 남총련 산하에서 지금 전대협 정치에서 한 총련 정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떠한 수를 써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를 북한에서 지령까지 내려온 그런 사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두사바라지가 이 땅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양의 튼 늑대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그 많은 2,000명의 목사님이 그 올림픽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 국제 마피아 조직이 한국을 적그리스도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과의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황교안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 회개하라. 기도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단 1분이라도 진실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기도해 드립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한 다음에 여러분 옆자리에 방석은 없지만 저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성경 말씀을 오역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문주의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복만 외쳤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소서 될 때 아버지 주님 어떻게 변해야 될지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다 갚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함이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정치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